별들이 소곤대는 홍콩의 밤거리와 모히또 한 잔이 생각나는 에메랄드빛 몰디브 바다. 365일 잠들지 않는 뉴욕 타임스퀘어와 바람이 불어오는 아름다운 섬 제주도까지 잠시 멈춰있던 여행 세포가 움직이는 시간 우리 여행 갈래! 비행기에 앉아서 이륙을 기다리는 것처럼 설레고 들뜨는 시간 우리 여행 갈래? 자, 2주 만에 만나니 더 반가운 두 분을 소개합니다. 분위기 있는 가을과 잘 어울리는 웜톤 남자 다니엘. 자, LA 다녀오더니 얼굴에서 빛이 나는 천재 이승국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사람이 가끔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 봐야 또 반가움이 또 배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또 소중함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네. 우리 승국 씨는 뭔가 느낌이 너무 다르네. 아, 그래요? 예, 왜, 예. 어떻게 달라요? 뭔가 좀, 흐트러진 느낌? 조금 아메리칸 스타일 같아요? 예, 좀 흐트러졌어요. 아, 좀 고정물 조금 먹고 온 것 예, 같아요? 물을 먹었네, 물을 먹었어. 너무 먹고 왔네, 또. 박소연 씨가. 네. 미국 다녀온 승국님의 후기 너무 기다렸어요. 너튜브에서 익명 소리는 잘 들었습니다 하셨는데 익명 소리가 뭐예요? 아, 제가 가서 뭐 여행이다 보니까 많이 뭐 제 SNS에 올리진 않았고요. 음흠. 제 너튜브 채널에 짧은 영상 몇 개만 올렸거든요. 네. 현지 분위기 좀 보여드리려고. 근데 현지 분위기를 보여드리면 영상을 잘 담아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걸 찍고 있는 순간 내가 너무 자꾸 신이 나니까 영상을 찍으면서 내가 그 안에서 오! 이런 아, 그래서 네, 다 들어가서 예. 익명 소리가 사실 예. 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 이승국 씨가 이제 LA 디즈니랜드 다녀오셨죠? 맞습니다. 예. 아, 너무 좋았어요. 뭐가 그러니까 뭐 많이 좋았겠지만 예. 딱 한 가지 좋았던 점? 제가 뭐 전에 말씀드렸지만 디즈니라는 것도 너무 좋았지만 네. 디즈니에서 열리는 엑스포 행사에 또 갔다 온 거거든요. 거기서는 2년에 한 번씩 그 디즈니 명예전당 같은 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디즈니와 함께 한 작품 중에 정말 공헌도가 큰 사람들을 명예전당에 올려주는 헌액식을 하는데 예. 제가 추첨에 뽑혀서 거기 관중 중에 한 명이 되거든요. 또. 거기서 막 하는데 할리우드 배우들 중에도 이 디즈니 작품을 보면서 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그렇지 않나? 응. 그 사람들이 커서 할리우드에서 디즈니 작품을 같이 하고 명예전당에 올라가니까 몇몇 배우들은 영화제에서 상을 탄 것보다 더 감격스러워. 하겠다. 무대 그치, 위에서 막 어릴 때 디즈니가 자기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말하면서 배우들이 막 우니까 막 겨울 왕국의 주인공들이 막 올라가서 막 울고 이러니까 예. 관객들 다 울고. 와, 근데 그걸 추첨을 해서 승국 씨가 됐어요. 또 전 그... 세계 팬들이 가고 싶어 하는 그 코너니까 추첨으로 뽑히거든요. 예. 뽑혀갖고 같이 울고 막 와 진짜 인생이... 그러면 네. 선물 사올만하다. 네. 이지우 씨가 네? 뭐라고 하셨어요? 우와, 초콜릿 가져오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만 또 신날 수 예. 없어갖고 우리 또 사실 이런 거 챙기는 게 얼마나 이게 힘이 드는 거예요. 돈을 떠나서 그렇죠. 이렇게 초콜릿 네. 아, 여러분도 하나씩 맛보게 하고 싶은데. 아, 진짜. 예, 승국 씨가 이렇게 또 맛있는 초콜릿을. 네. 아이고, 맛있겠네. Made in USA. 네. 네. 아, 크게 써져 있는 거 갖고 왔어요. 딴 거 안 돼 갖고. 아, 박동철 님이 다니엘은 추석에 뭐 드셨어요? 추석 지나고 보니까 더 훈남된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남자인데도 그런 칭찬 받으니까 더 약간 더 기분이 좋네요. 아니 근데 와. 오늘은 진짜 딱 영화 배우 같아요. 아, 예. 그렇죠? 약간 노팅힐 쪽이야. 노팅힐? 예. 휴 그랜트? 예. 영국 쪽이야. 아, 나의 줄리아 로버츠 어디 있을까요? 그렇군요. 예. 추석은 추석 날은 뭐 했어요? 저는 예. 속초 잠깐 다녀왔고요. 그리고 제가 대부 좋아해 강원도. 예, 진짜 좋아요. 그리고 제가 대부인 아기 그 가족이랑 같이도 잠깐 가평도 다녀오고 그래서 되게 밖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더니 예. 저도 오랜만에 진짜 바람 좀 쐬고 너무 좋았어요. 와, 좋았겠다. 뭐 진짜. 추석 때 송편 같은 거는 안 드셨어요? 송편 그런... 안 먹고 뭐 갈비찜. 아, 그래도 뭐. 네, 예. 그런 것도 하고 윷놀이도 했어요. 오. 아, 윷놀이는 원래 설날 예. 때 하는 건데. 아, 그래요? 추석 때 안 하나요? 보통? 보통 우리는 추석 때는 안 하지 않나? 원래 그렇긴 한데 이것도 역발상일 수 있으니까요. 그치, 설날에만 하는 거면 더 재밌는데? 아, 명절 놀이니까. 그래, 예. 모여서 뭐
윷놀이 하고 그렇죠. 고스톱 하고 맞아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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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정말 대박이었던 게 저 모 연속 두 번 나왔어요. 이거 진짜 흔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짜릿하고, 네. 진짜 짜릿하거든요. 그치. 맞아요. 정말 짜릿하고 예. 그래서 저는 디즈니랜드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짜릿한 네,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모 두 번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네. 우리 김다혜 씨 거 한번 살짝 소개해 볼까요? 예. 네. 잠시만요. 아, 다니엘 어제 네. 별그램에 특파원 멤버들과 만난 사진 올린 거 봤습니다. 아, 네네네. 그 특파원 너무 재밌게 봤는데 프로그램 다음 시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하. 예. 아, 저희 그 비정사 아마 비정사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 맞아요. 제가 어제 사진 올렸는데 저희가 어제 특파원 멤버들하고 같이 점심 식사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기욤 형도 있어가지고 아마 그래서 아마 비정사단 아.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아 그러면 네네. 컴백해요? 아 아닙니다. 아, 아직까지는 소식이 아쉽게도 비정상회담 없는데 투퍼는 네. 일단 계속 지금 잘 가고 있는데 비정상회담 저희도 다 같이 계속 하고 싶어 이제 하는 그런 분위기지만 아직까지는 아쉽게도 소식이 없습니다. 네. 김다희 씨가 그 이제 사진 올린 거 보고 굉장히 흥분하셨어요.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아, 이거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아니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여행 갈래 첫 번째 사연, 자 우리 승국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조현준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몇 년 전 핀란드 헬싱키에 놀러 갔을 때가 생각나요. 다들 핀란드어 가면 자일리톨 많이 생각하실 텐데 사실 핀란드의 대표적인 문화는 사우나예요. 그러네. 아, 그렇죠. 그래서 저도 친구 추천으로 바닷가 근처에 있는 핀란드 건식 사우나를 경험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이색적인 사우나 문화인데 뜨거운 건식 사우나를 즐기다가 바로 몸을 식히러 바닷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오랜만에 뜨거운 사우나에 몸을 지지며 여독을 풀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를 지켜보던 핀란드 분께서 저기 여기 많이 뜨거운데 괜찮겠어?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순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무슨 민족입니까? 불 한 직막 안에서도 모래시계를 두고 싸움을 할 만큼 뜨거움 하나로 한강에 기적을 이뤄내는 민족 아닙니까? 저는 큰 소리치면서 Why not? That's okay. Go ahead. 온도를 더 높이라고 허세를 부렸습니다. 그러자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뜨거운 돌 위에 물을 쏟아붓는데 맙소사. 뜨거운 돌 위에서 솟아오른 수증기가 방을 휘감더니 뜨거운 안개로 가득 차는 겁니다. 순식간에 후끈해진 공기에 숨이 턱 하고 막혔고 재빠르게 그곳을 뛰어나와 바닷가로 달려가야만 했죠. 아, 시원해. 일단 더운 열기를 식히고자 온도 체크도 안 하고 호기롭게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오 마이 갓! 살얼음이 동동 떠다니는 그날의 바닷물의 온도 오! 그야말로 지옥이었어요. 결국 헐레벌떡 뛰어나와 다시 뜨거운 건식 사우나 안으로 뛰어가야 했죠. 마치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간 목욕탕에서 온탕과 냉탕을 번갈아 뛰어들며 장난치던 그때처럼 건식 사우나와 차가운 바닷가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겼습니다. 날이 선선해지니까 핀란드의 건식 사우나 많이 그립습니다. 보내주신 조현주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그래요. 핀란드의 대표적인 문화가 이제 사우나. 또 심지어 사우나라는 어원 역시 핀란드어라고 하네요. 그래요? 오,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핀란드 사람들에게 사우나는 일상이고 그래서 전 국민 3명 중 1명에게 사우나가 보급되어 있대요. 와. 이건 뭐 다 있는 거네. 그렇죠. 사실상 다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좀 접근하는 거랑 그럼 사우나가 다른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있을 정도면 그러니까 목욕하는 것처럼 그쵸. 늘 하는 거죠. 와. 예. 그래서 뭐 조그만 뭐 공간이 많이 필요 없으니까 예, 예. 사실 한 두 사람이나 한 사람 들어가는 정도의 맞아요. 나무방에 옆에 이제 뜨거운 돌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좀 더 뜨겁게 하고 싶다 할 때는 이제 물을 이렇게 국자로 맞아요. 예, 바가지로 퍼서 그쵸, 이렇게 그쵸. 저도 외국 가서 해본 적 있고 우리나라는 이런 사우나 없지만 건식으로 많이들 하시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이런 사우나 이렇게 물을 부으면 이제 확 열기가 오르잖아. 그러면 뭐
이렇게 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그쵸, 휘휘 그쵸. 돌리거나 나뭇가지로 네. 휘휘 돌려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공기 빨리 더 순환돼서 아, 수납 빨리 하라고. 호흡하고 막 네. 여기서 진짜 완전 릴렉스 텐 약간 그런 네. 분위기라서 독일에도 많이 있기는 네. 있어요. 네. 네. 그렇구나. 저도 맞아요. 어릴 때 한 번 여행 갔을 때 해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 사연 조현주 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물 올리면 칙 하는 게 신기하니까 그러니까, 맞아, 계속 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숨을 못 쉬겠어. 네. 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옆에 호수나 바닷가가 있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네. 바로. 맞아요. 아 그리고서 이제 그 뜨거운 몸을 이제 네. 보통 이제 냉탕에 팍 들어가는데 바로 앞이 바닷가야. 너무 멋지다. 그럼 또 으슬으슬하잖아. 춥잖아. 그래서 얼른도 사우나로 딱 들어가고. 아, 전 그거 좋다. 너무 공감되는 게 물론 사우나 아니지만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알베르토하고 럭키 형이랑 같이 캠핑 갔거든요. 예. 거기 홍천 쪽에. 근데 저희가 이제 텐트 치고 아직 좀 습하잖아요. 텐트 치고 밖에서 축구하고 캐치볼 했더니 땀 뻘뻘 흘렸는데 그래서 게임에서 제가 져가지고 입수하자고 해서 옆에 강이 흐르고 있어서 계곡이 예. 그래서 이제 다 벗고 예. 강에 들어갔는데 와 너무 진짜, 시원해 진짜 최고였어요 최고 맞아 맞아 최고예요 네. 이 맛이지 막 이 하는데 네. 대부분 이제 핀란드 사우나는 나오면 뭐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겠죠 짐이니까 근데 이렇게 바닷가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우리 0202님이 네? 화정 언니 사우나 마니아 답네요 오늘도 사우나 하셨어요 아 어제 초조했습니다 냉탕에 들어갈 때 그 기분이 또 너무 좋죠. 기가 막히죠. 예. 진짜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근데 한국 목욕탕 또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전 옛날에 거기 안산 쪽에 예. 거의 24시간 하는 숙가마 있어요. 예, 예. 거의 목욕탕 맨날 갔는데 아 너무 좋아요. 울탕이랑 그러니까. 냉탕. 그리고 천장에서 폭포수 쏟아지는 거 한 것밖에 없다고. 맞아요. 그리고 수도승 놀이하는 이거 해야 된다고. 맞아요. 네. 너무 좋아요. 그거. 근데 이제 또 우리가 그 한증막 이거랑은 좀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보통 이제 말씀하시기를 한증막에서 한증막 엄청 뜨겁잖아요. 네. 나는 핀란드 사우나보다 한증막이 더 뜨거운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뜨겁잖아요. 그러면 한증에서 나온 거는 한증막에서 뜨거워진 몸은 차갑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서서히 식히는 거야.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런 사우나는 바로 냉탕으로 들어가도 되고. 이게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다른 예, 방식이 그렇네요. 예전부터 이제 한증막은 이제 좀 이렇게 어떤 치료나 이런 것도 많이 있었고 해서 꽁꽁 싸매면서 그 땀을 자연적으로 계속 이렇게 내는 거라고. 네, 네. 물론 이제 지금도 이제 한증막 나오시면 바로 냉탕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그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오, 새로 배워갑니다. 아이고, 네. 이하나 칠구님이 사우나 하니까 궁금한 거 있어요. 스위스 가보니 스위스 호스텔에 사우나가 혼성이더라고요. 오. 그래서 못 이용했어요. 오. 다니엘, 옷을 어떻게 입고 가는 건가요? 독일도 혼탕 있지 않아요? 라고 아. 보내주셨는데. 그러게? 맞아요. 독일은 아마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독일은 사우나 다 전국적으로 혼탕이고 옷을 다 벗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남녀 다 같이 아 지금도? 네. 옷을 다 벗고 들어가는데 아, 진짜? 그래서 샤워실이랑 그 탈의실 거기도 다 같이 이용하는 같이.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문화 예. 충격일 수도 있는데 저도 한번 궁금해서 옛날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일 놀랐던 게 이제 아까 그 거기 올리잖아요. 물을 올리는데 여기서 이제 매시간 뭐 11시, 12시, 1시 어떤 이벤트냐면은 큰 사우나에다가 다 들어가요. 한 50명 있어요. 남녀 다 같이 대박. 다 벗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거 다 돌리고 그 다음에 꿀을 줘요. 아~ 네. 조그만 컵에다가 꿀을 주는데 네. 그 꿀을 이제 머리에다가 발라도 되고 먹어도 되는데 비부용으로 바르는 거예요. 피부에 발라도 좋고. 신기하다. 근데 갑자기 남녀 50명이 자기 몸에다가 꿀을 바르고 있으니까 여기 뭐지? 약간 우리나라이지만 예. 저도 문화 충격 먹었어요. 우와, 신기하다. 사실 일본도 이제 혼탕의 문화가 있지만 그거는 정말 옛날이고 안 그런 데도 많고 이제 뭐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그렇게 한다는 건데 지금 이 얘기는 아주 젊은 사람들도 네네네, 젊은 같이. 사람도 많이 가고요. 근데 네. 그게 아마 그 핀란드 사람들은 사우나를 자연의 교회, 처치 오브 내추럴로 해서 신성한 공간으로 좀 생각한대요. 내추럴. 그런 문화가 좀 있으니까 단지 즐기러 간다기보다 자연하게 네, 서로 그냥 우리는 되게 지금 중요한 시간을 보내는 거에서 시작됐으면 아예 혼성으로도 좀 이어질 수 있겠네요. 야, 그래도 신기하다. 와, 그러니까 신성한 공간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몸도 식히고 뭔가 정신도 약간 정화하는 약간 그런 개념인가 봐요.
자, 그러면 또 박혜연 씨가. 저도 여행 브이로그에서 핀란드 사우나 즐기는 영상을 본 것 같은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하나 아쉬운 점은 핀란드 사우나에는 탱글탱글한 맥반석 계란과 밥알이 동동 떠있는 식혜가 없다는 거. 핀란드 사우나도 좋지만 미역국 한 사발 제대로 때릴 수 있는 K찜질방이 저에겐 최고입니다. 아, 맞아요. 이거는 정말 뭐. 우리나라의 아주 자랑스러운 정말. 네. 어떤 뭐 불고기 잡채 이런 것처럼 정말 맞아요. 한국의 이 K찜질방은 뭐 자야 죽 가시죠. 예. 예. 저는 여기 조금 개인적으로 있던 에피소드가 뭐냐면은 옛날에 거기 안산 쪽에 그 숙가마 갔을 때 혼탕 이제 다 있고 샤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볼 때 한 11살, 12살 남자 아기 3명이 본인들도 다 벗고 있을 거 아니에요. 찜질방이니까. 그러니까 그 혼탕이니까.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저희 방송에서 많이 봤는데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근데 우리 네 명 다 앨범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아 애들아 조금 지금은 조금 그러니까 삼촌이 샤워하고 너희들도 옷을 입고 우리 밖에 내가 저기 바나나 우유 하나씩 사줄 테니까 바나나 우유 하나 먹고 그러다가 사진 찍자 해서 밖에서 이제 사진 찍었던 기억이 나요. 너무 귀여웠어요. 네. 아 그런 순간 근데 두 분은 제가 종종 그런 일 있겠네요. 대중탕 이런 데 가면은 갑자기 막 앨범인데 막 인사하시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어른들은 사실 그 사우나 안에서 사진을 찍는 거는 좀 그렇다는 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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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은 붙이는데 말은 붙이시죠. 예. 아, 그 아이들은 또 얼마나 해맑게 얘기했겠어요. 그럼 사진 찍어요. 근데 정말 쑥스럽죠. 다 벗고 있을 때 맞아요. 그러면 김고은 씨가 우리는 냉탕에서 개구리 수영도 하잖아요. 외국은 어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개구리 수영요? 그러니까 막 수영하잖아요. 이제 아이들은 뭐 어른들도 가끔 그쵸, 이제 아무도 네. 없으면 좀 하는데 근데 외국도 똑같지 않을까요? 아기들 확실히 그렇죠. 예. 네, 아기들도 그런데 독일은 사우나 가시면 일반 이제 핀란드식 사우나도 있지만 중간에 수영장 있을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 고향인 그린도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그냥 수영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영장에서 해요. 수영을 하는데 냉탕 같은 데도 수영하는 냉탕에서 냉탕 사실 저희는 그 개념이 잘 없어요. 따로 예. 있는 게 아니고 샤워실만 예. 따로 있고 예. 그럼 거기 있는 그 물은 그냥 수영을 해도 괜찮게 만들어 놓은 거군요. 맞아요. 맞아요. 아예 수영장 따로 있고 근데 예. 저도 냉탕 수영해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예. 목욕탕에서 뭐 온탕일 때도 그쵸.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떠다니기도 하고 예. 예. 물장 구치다 한번 혼나기도 하고 뭐 오늘 사우나네. 조민준 씨가 옛날에 책에서 봤는데 핀란드 사람들은 사우나에서 유독 수다스러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우리나라 사랑방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사우나에서 수다스러워지는 거 한국 핀란드 다 똑같네요. 그러네요. 그치. 그러니까 네. 뭔가 이제 다 벗고 있고 이러면 좀 이렇게 좀 해제가 된다 그럴까? 릴렉스 되니까. 약간, 예. 예. 그리고 핀란드 사람들은 뭐 좀 그게 사랑방 같은 것 같으네요. 예. 그렇죠? 예. 약간 만남의 장소 같은 느낌인가 봐요. 그리고 뭐 3분의 1이 국민의 3분의 1이 이걸 갖고 있을 정도면은 그치. 하루 루틴 중에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는 사우나다. 그러네. 이렇게 아마 정해져 있을 테니까 문화적으로. 3명 중에 한 명이 갖고 있으면 뭐. 예.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기억나는데 우리 엄마를 처음으로 한국 모시고 왔을 때 어머니도 사우나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독일에는 정말 엄청 큰 사우나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 방마다 콘셉트 있어요. 예를 들면 예. 이집트 방, 인도 방, 캐리비안 방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어쨌거나 엄청 조용하고 싫어가는 거니까 이제 오셨을 때 제가 저기 용산역 옆에 있는 그 큰 거 있잖아요. 네. 그 목욕탕. 예. 거기 모시고 갔는데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여기 무슨 시장이냐고요. 나는 엄청 수다 떨고 뭐 하니까. 그쵸, 그쵸. 재밌죠 뭐. 아니 우리도 찜질방은 이제 같이 있잖아 맞아요. 남자 여자 네. 하지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목욕할 때는 따로따로인데 독일은 같이 계속한다고 다 같이 계속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진짜 그 문화 차이가 맞아요. 너무 다 다른 거야 그렇죠? 맞아 맞아. 네. 2055님이 한국은 사우나에서 더 오래 버티기 내기도 하잖아요. 서로 말 안 해도 모래시계 딱 가운데 놓고 옆 사람이 나갈 때까지 무조건 버티는데 외국도 그런 신경전이 있을까요? 모래시계성 개개인적으로 다르겠죠. 그렇죠. 개개인마다 맞아요. 아 그래도 뭔가 그런 게 어렸을 때 특히나 더 없진 않거든요. 내가 모래시계 먼저 돌려놨는데
이 다음 사람이 들어왔어. 어허. 내가 먼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먼저 나간다면 여기서는 이상한 쾌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뿌듯하죠. 네. 혹시 독일 이런데도 혹시 그런 게 좀 더 오래 버티면은 뭐 인내심이 있다는 느낌이 있다던가.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 내가 좀 더 강하구나라는 그래,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래, 그건 시민인 것 같아. 그렇죠? 네. 네. 옛날에 예능에서 보니까 성룡 씨도 한국 왔을 때 찜질방에서 그거 하시더라고요. 제일 오래 버티시더라고요. 네. 아이고 오늘은 그 핀란드 여행 가신 우리 조현준 씨님 때문에 네. 계속 사우나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좋네요. 네. 승욱 씨는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사우나? 어릴 때 좀 자주 가다가 커서부터는 귀찮아서 잘 안 갔던 것 같아요. 집에서 샤워할 수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왜 내가 거기까지 가서 막 그랬지? 라는 생각에 친구들이랑 놀러 갈 각이 잡히면 가는데 혼자는 그냥 잘 안 가게 되는 그렇군요. 것 같아요. 네. 맛은 모르네. 네. 자, 선미 씨의 열이 올라요 듣고 4부에서도 우리 여행 갈래 이어집니다. 네. 열이 올라요. 뜨거워진 온도 다시 가요. 열이 올라요. 화저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이승국 씨, 다니엘과 우리 여행갈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 활짝 열려있으니까 보러 들어오세요. 아이고 또 두 분이 손까지 흔들어주시는. 네. 들어오세요 여러분. 1666님이 제 친구 중에 아일랜드 사람이 있는데요. 아일랜드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감자 요리를 엄청 먹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밥 먹을 때 김치를 꼭 먹는 것처럼 다니엘 혹시 독일 사람도 밥 먹을 때 꼭 함께 먹는 음식이나 반찬 같은 거 있나요? 오. 라고 물어보셨네요. 그러게요. 독일은 소세지. 그러게요. 맥주. 소세지 맥주. 그렇죠. 옛날에 뭐 맥주가 거의 반찬 느낌이었죠. 거의 계속 같이 먹었는데 약간 한국이랑 조금 비슷한 거 뭐냐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통 점심 식사 뜨겁게 먹거든요. 예. 그래서 사워크라우트라고 그 절인 그 양배추. 그 양배추 있어요. 맞아요. 그 사워크라우트는 좀 많이 먹긴 했고 그리고 뭐 그쵸 감자 저희도 전통적으로 많이 먹기도 하고 우리 할머니 세대는 거의 하루 한 번씩 정도 무조건 감자를 감자.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감자 하면 밥 대신이 아니라 감자를 김치처럼 먹는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아 이분이 네. 그렇죠.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빵 먹고 또 감자 먹고 막 이러나?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 저희는 그 정도 아닌 것 같아요. 딱 맨날 먹어야 되는 반찬 같은 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감자가 참 맛있는데. 맞아요. 뭐 사실 근데 뭐 요즘 친구들은 감자하면 그냥 프렌치 프라이하고 메쉬 포테이토 그 정도만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감자 진짜 맛있는데. 우리 그쵸? 어렸을 때는 막 할머니가 감자 쪄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살짝 설탕도 바르고 난 그런데도 소금파였어. 저도 소금 살짝 하면 너무 맛있잖아. 그쵸, 맞아요. 네. 정말 커서 소신발언 하지만 감자에 설탕 뿌려 먹는 거 잘 이해 안 됐어. 맞아. 나 어렸을 때도. 왜 이걸 그래. 짭짤하게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그러니까. 왜 이걸 달콤하게 먹을 거면은 고구마를 먹지. 맞아요. 왜 감자를.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또 감자 이렇게 뜨겁게 이제 잘 쪄가지고 삶아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십자에서 거기다가 버터 넣고 그러면 죽음이지. 진짜 맛있죠. 너무 맛있어. 진짜. 독일에서 약간 그런 건 있어서 옛날에 정말 옛날이니까 우리 할머니 세대 때쯤에 감자를 삶고 껍질까지 깎을 줄 알면 이제 시집 가도 된다. 약간 이런 개념이 있었어 옛날에는. 요즘 또 필러로 깎아서.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시집 갈 수 있는. 와 진짜 먹고 맞아요. 싶다. 진짜, 아니 그리고 프렌치 프라이 같은 거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감자칩은 감자칩 많이 먹은 거야? 감자칩은 얼마나 맛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사연은 우리 다니엘이 소개해 주세요. 네.
익명을 요청한 애국심 뿜뿜 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몇 년 전 몽골 사막으로 혼자 떠난 적이 있습니다. 드넓은 모래 사막에서 낙타를 타보는 게 저의 오랜 로망이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사막으로 가는 여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몽골은 대부분 자유여행이 힘든 편이라 패키지를 신청하는데 이동시간이 어마어마해서 거의 차 안에만 수십 시간을 보내야 하거든요. 하지만 덕분에 함께 패키지 여행한 일행들과 친해질 수 있는 점은 참 좋았습니다. 특히 저와 투어를 함께한 분들은 거의 외국인이었는데 와우! 저 BTS 팬입니다. 오, 혹시 BTS 직접 본 적 있습니까? 와우! 그럼 블랙핑크는요? 이렇게 외국인 분들이 한국의 아이돌 이야기를 하며 저에게 말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사실 몽골 투어가 생각보다 체력적으로 힘들었고 제대로 씻기도 어려웠던 환경이라 스트레스가 컸는데 함께 투어한 사람들의 따뜻한 격려와 다정한 말에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어요. 또 K-POP의 위대함도 다시 느낄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힘겨운 여정 끝에 본 고비 사막의 풍경은 그야말로 장원이었습니다. 고비 사막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나 마치 드넓은 수평선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대자연 앞에 웅장해지는 기분이 들었고요. 별이 쏟아질 것 같은 사막의 밤하늘을 보며 제대로 힐링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점도 많지만 저처럼 제대로 자연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몽골 고비 사막 투어를 강추해요. 자, 애국심 뿜뿜님 사연 보내주셨는데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뭐 몽골이 정말 풍경이 아름답고 이색적인 곳이라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죠. 그쵸. 예, 예. 여기 가면 그리고 오래 지내면 지낼수록 시력이 좋아진다는. 아 맞아. 몽골 분들이 시력이 진짜 예. 좋으시네요. 워낙 멀리 있는 걸 봐야 돼서 그렇대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은 사실 우리가 가까운 데만 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멀리 좀 초점을. 맞아요. 저 멀리, 저 빌딩 저 멀리를 자꾸 맞아요. 보릇하면 좀 시력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방송 같이 하다가 성시경 씨가 그런 말을 했었대요. 자기 뭐 지인들 중에 뭐 몽골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아니면 어디서 들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 누가 예를 들면 어 저기 할아버지 온다라고 하면은 내일 모레 도착한다. 그 정도 시력이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근데 맞아, 이제 맞아. 몽골은 정말 내가 여행을 왔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게 제 생각에 보통 우리가 미국 간다 독일 간다 그러면 뭐 그냥 같은 빌딩에 뭐 아파트에 뭐 이런 카페에 있지만 몽골은 좀 다르잖아요. 맞아. 그 텐트 게르라는 넓은 네. 텐트에서 잠을 자야 되고 맞아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뭐 좀 불편을 많이 느낄 수 있겠죠. 샤워 시설도 그렇죠. 뭐 그리고 먹는 음식도 좀 그야말로 이국적이고 맞아요. 너무 맞아요. 이색적이니까 또 낮에는 햇빛이 너무 강해서 거의 꽁꽁 싸매듯이 하고 사막이니까 또 예, 예. 네. 예. 낙타 투어 많이 하는데 낙타 타는 것도 꽤 힘들대요. 맞아요. 이거 예. 저도 전에만 들었는데 생각만큼 편하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난 또 낙타도 얼마나 불편할 거야. 아, 그쵸. 그 차는 좀 잘 타줘야 되는데 왜 서로 불편할 것 같아. 그쵸. 이 템포 맞춰줘야 되는데 예, 예. 인간이 안 맞춰주면 낙타도 고생이고. 근데 진짜 약간 모험을 즐기시는 분들은 예. 정말 딱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저도 아는 형이 가서 그러니까 2년 연속 혼자서 몽골 여행 갔는데 너무 좋으니까 근데 거의 이제 배낭여행 하면서 많이 걸었는데 한 번 갔다 오면 7kg, 8kg 정도 빼고 오더라고요. 계속 걸어야 되니까. 근데 너무 좋았대요. 진짜 대자연. 아, 근데 이거 저는 들으면서 좋을 수밖에 없겠다 생각하는 게 이렇게 가기가 어렵다는 건 도착지에 인간의 때가 덜 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펼쳐지는 이국적인 거 플러스 인간 냄새가 안 나는 자연의 맛이 내 눈에 딱 들어올 때 진짜 표현해 주신 대로 웅장함이 이 안에 딱 피어오를 것 같아요. 그치. 와. 그치만 너무 불편해. 왜냐면 샤워 시설 좀 그래. 음식도 뭐 이렇게 우리가 그 나라 음식 먹다가도 또 저기 뭐 패스트푸드점 가서 프렌치 생각나면. 프라이도 먹고 콜라도 먹고 싶은데 그런 것도 너무 멀리 있고. 그쵸. 뭐 하지만 사막에 가서 그 광활한 풍경을 보면 이 모든 고생이 잊혀지고 그니까요. 그리고 사람들도 따뜻하고 예. 맞아요. 이지우 씨가 저 지난 가을에 몽골 갔다 왔었는데 밤에 추워서 덜덜 떨면서 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쵸. 불편하면 맞아. 너무 불편하지. 밤에 네.
그 보라로 지금 화정 누나 얼굴이 얼마나 크게 아 되게 작게 나가는구나. 왜? 애국심 뿜뿜님 죄송한데 화정 누나는 몽골에 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아니. 보기에 자연은 좋아하시는데 어, 아니, 지금 몽골 갈 생각이 크게 불구하고 또 이렇게 갔다 올 수 있는 건 네. 진짜 밤에 누워서 별이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정말 내가 여행 왔다 막 이런 거 맞아요. 아 맞아 이런 데가 밤에 별이 엄청 보이잖아요. 여기 제일 유명한 네. 곳인 것 같은데요. 별 잘 보이는 완전 쏟아진다 네. 쏟아진다. 아 그런 거 보면 진짜 잊을 수가 없는 경험이죠. 별 많이 보이는 건 진짜. 네. 이러다가 제일 먼저 가요. 아니 근데 그 불편함은 너무 있을 것 같아. 맞아요. 그쵸 인정해야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 정말 그 때가 안 탔지만 그 사회적인 때가 안 탔지만 그래서 또 어. 불편한 시설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아마 여행을 조금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단계별로 먼저 캠핑 갔다가 초보자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몽골 정도 가신 분들은 여행 베테랑 그렇죠. 네. 거기다 계속 가시는 분들은 와 진짜 자유인. 어 정말 정말. 메가본드. 안지현 씨가. 저도 몽골 여행 다녀왔는데요. 자연 그대로를 마음껏 느끼고 몽골 사람들 너무 순수하고요. 아, 산양 우유 맛있고요. 맛있을 것 같아. 몽골의 실크도 유명해서 실크 스카프도 사왔어요. 유목민 사시는 집에서 숙박을 했는데 정말 외국 온 것 같더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보다 게르가 크고 좋았어요. 아, 그 텐트. 아, 궁금하다. 그쵸. 게르. 약간 램핑 느낌일 거예요. 그렇죠. 텐트가 막 그냥 막 12각, 8각 막 이러잖아요. 맞아, 맞아. 거의 집이지, 집. 엄청 크던데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아까 고비 말씀하셨는데 고비에서 캐시미어도 굉장히 유명해요. 캐시미어. 예. 오. 그래서 그런 제품 네네. 같은 것도 그쵸. 되게 싸게 살 수 있고. 오, 8011님이 저도 몽골에 갔을 때 음식이 정말 안 맞아서 힘들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거의 주식이 육류라 모든 음식에 고기가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저에게는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혹여나 싶어 가져간 라면으로 삼시세끼를 버텼네요. 아이고, 네. 아 이분은 좀 고생을 하셨네요. 그렇지, 그렇지. 음식이 안 맞으면 고생 많이 너무 힘들죠. 맞아요. 오팔공사님이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몽골에서 돌아왔어요. 오. 고비 사막에서 고비가 몽골어로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아, 아. 그러면. 그럼 고비 사막 고비 사막 하면 고비 고비네. 그렇죠. 네. 우리말로 사막 사막이네. 사막. 역전압 역전압 이런 거네. 어, 역전압 이런 거. 와, 그래도 또 한번 떠나면 몽골 같은 데 한번 찍어 줘야죠. 한 번쯤은 또 경험해 보면 좋죠. 가보고 싶어요. 네. 아, 재밌겠다. 자, 낙타를 타 보셨습니까? 이승환 씨. 붉은 낙타. 아, 강설희 씨가 다니엘 씨 독파원에서는 노잼 캐릭터인데 체파타에서는 빵빵 터지네요. 승국 씨가 완전 진심 웃었어요. 아, 그냥 아, 웃어. 독파원에서 노잼 캐릭터예요? 왜 뭔가 난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 왜왜왜 예.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아유, 우리 방송 모니터링 안 하시니까. 아니 보통 네. 옛날부터 그 개그 노트 있었어요. 예. 근데 개그 노트 이제 제가 개그 이제 낭독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 막 하는 게 아니라 예. 준비한 개그들을 독일 개그들을 가져와서 예. 노트에서 낭독하면서 근데 예. 재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콘셉트로 잡혀가지고 계속 그걸로 가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아 그렇게 아, 굳어져 버린 거구나. 예. 그 캐릭터로. 예. 아, 독일 개그라. 아 네. 독일 개그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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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그래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선입견이겠지만 독일 사람들은 좀 너무 진지하다. 좀 재미가 없다. 이런 거에 동의하십니까? 아, 어, 네. 근데 독일에도 개그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코미디언이 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있어요. 예. 이 그리고 재미있어요. 정말 어. 재미있는데 이제 독일 개그 왜 이렇게 재미없냐? 저도 이제 하도 놀림을 많이 당하니까 알아봤거든요. 네. 근데 역사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예. 네, 근데 좀 설명 다 하면은 좀 너무 시간 오래 걸리지만 어쨌거나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사실 논리적으로 좀 설명되기는 해요. 와. 왜 이렇게 재미없는지. 어. 나는 여기에 벌써 어떤 재미없다. 허점을 발견했어. 어. 우리가 왜 재미없는지를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설명해야 된다면 맞아요. 이미 재미가 없는 그러니까.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또 독일 사람이야. 다 설명해야 돼.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그 사실이 재밌네요. 옛날에, 그걸 설명한다는 것이 굉장히 맞아요. 흥미로워요. 어, 옛날에 이제 어떤 가수분이 이제 무슨 프로그램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막 다 막 PD들이랑 막 다 둘러앉아서
이거 재밌게 해야 돼. 재밌어야 된다고. 막 근데 그 재밌어야 한다는 그 회의가 너무 무서웠대. 그치, 맞아요. 그 압박들. 회의가 그러면 그 재밌을 그러면, 수가 있어요? 맞아, 전혀 안 되죠. 전혀 안 되죠. 부담스러워. 강승현 씨가. 저도 여행 갈 때 숙소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유럽 파리 출장 갔을 때 사장님이 호텔 대신 한인 민박을 예약해서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근데 대박. 민박집 사장님이 요리 자격증이 3개나 있고 제빵사 자격증까지 있어서 1시간 말할 것도 없고요. 마카롱, 바게트까지 직접 만들어주셔서 출장지에서 살이 엄청 찌고 돌아왔습니다. 맛있었겠네. 진짜 맛있었겠다. 직접 해주시는 거 먹으면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민박 잘 맞으면 엄청 정스럽고 불편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소통 잘 되고 너무 좋죠. 그렇죠? 아, 네. 맛있겠다. 진짜 정말. 그러면 마카롱 바게트 중에 어떤 거 드시고 싶어요? 저는 마카롱. 마카롱. 저는 바게트. 바게트. 뭐 와사삭 해갖고. 나도 바게트. 버터 같은 거 살짝 발라서 먹으면은. 바게트 먹고 마카롱 먹어야지. 사실 그 정답이네요. 커피랑 같이. 아하. 자, 광고 듣고요. 110님이 마카롱 같은 다니엘, 바게트 같은 승국 씨 역시 매력 다른 두 남자와 여행 가고 싶어지는 시간이었네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금요 이런 여행 얘기만 하면 시간이 금방 가요. 맞아요, 맞아요. 와. 사실 우리 막 할 얘기 되게 많고 막 한데도 시간 하다 보면 자르는 얘기도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재밌어, 재밌어. 자, 우리 끝곡으로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들으면서 우리 두 분하고 인사할게요. 다음 주 금요일 벌써부터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에러 에러 에러